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느낌이 아 뭔가 같이 이렇게 그 안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진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 운영하다가 또 코로나 심해져서 또 휴장을 했다가 다시 또 개장했다가 또 개장하면서도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렇죠. 또 인원을 축소 이제 제한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직원들일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 하면서도 휴직도 하지만 또 이제 뭐 면마스크 제작 계속 배포한다든지 또 헌혈 운동도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런 뭐 각종 스트롱 그런 캠페인도 참여를 하고 어쨌든 그 또 지역시설 이용하는 이제 시민들한테 마스크의 필요성,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된다는 그런 계도 이런 것들도 좀 열심히 했죠. 이제 비대면 시대에서 어떻게 지역시설을 운영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앞으로 혹시라도 이번에 코로나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만약 그런 게 온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대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천안 갔을 때 제일 처음 이제 주문한 게 뭐냐면은 소위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역지사지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도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시민들하고 좀 접촉을 하고 또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좀 얘기를 듣고 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 피드백을 빨리 해주면은 그게 결국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한다 그럴까? 네. 또 그걸 바라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거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의 투명성, 뭐 모든 걸 투명하게 하면은 거기에는 부정부패가 있을 수 없고. 우악이란 도시 자체가 아마 도시의 개발 지역의 84.6% 정도 되는 아주 행정구역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 소위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변 지역과 잘 어울리는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방 자체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에요. 아, 네. 도로망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우왕은 이제 과천에서 수원까지 이렇게 접해 있는 6개 시군인가 접해 있는데 고속도로도 지나가지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 어떻게 보면 우왕을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왕도 시공사에 와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좀 자연 친화적인 어떤 개발을 통해서 우왕을 발전시키는 또 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라고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내부 직원들이 뭔가 내일도 아 내가 회사에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내일도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또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직장이 되어야 된다. 직원들도 아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뭐 승진도 그렇고 또 성과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소위 일에 대한 성취력, 뭐 성취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 미래의 소위 먹거리를 이제 우리가 또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신규 개발도 있을 거고 또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찾아보고 어쨌든 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게 이제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안전한 환경도시 또 뭐 활력 있는 문화체육도시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 공사가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다행히 이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이제 금년부터 이제
이익을 보는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서 어쨌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네. 뭔가 앞으로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장안지구가 과천 봉담관 그 유료 고속 유료 도로에 접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음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네. 방음벽 설치만으로는 소음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이제 나서 네. 반 터널 그러니까 완전 터널이 네. 반폭 정도가 되는 네. 그런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또 뭐 설치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그 이후에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또 그 도로를 관리하는 회사하고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 경기도하고도 그렇고 우리 시하고도 그렇고 지금 3자 우리가 공사까지 해서 4자가 지금 계속 협의해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사실은 지금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회로상을 겪었는데 제가 와서 도하고 또 각종 이제 기관들을 하고 얘기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기미가 보여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지금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러면 시민들도 아 그게 언제쯤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느냐. 결국은 이제 소통의 문제거든. 그렇죠. 소통하는 것을 좀 많이 해라라고 지금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장안지구, 일단 백운밸리 지금 마무리이기 때문에 네. 삽지구 내역뿐만 아니라 삽지구와 연결되는 각종 도로라든지 또 회선지 복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지금 잘 마무리해야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네. 현재 자본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자본금을 어떻게 더 확충할 건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잘 되면은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아마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